아줌마 파시다루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감자 시리즈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요. 반응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무려 10명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세를 몰아서 한 가지 더 정말 맛있는 요리를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감자와 정말 찰떡궁합,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소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알리올리 소스인데요. 여러분이 아시고 있는 것처럼 알리올리는 마늘과 올리브유의 조합이죠. 그죠? 이 소스는 정말 그 스페인의 국민 소스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추장. 스페인의 고추장. 그래서 이걸 밥에도 막 비벼먹고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소스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샌드위치 스프레로도 쓰고 나초에도 찍어 먹고 또 감자하고는 너무나 잘 어울려 샐러드 드레싱에도 쓰고 디핑 소스로도 쓰고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그런 소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어마어마한 소스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감자하고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그런 소스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감자를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자는 그냥 원래 이 껍데기에 영양분이 다 모여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껍데기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감자는요, 크기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이렇게 웨지 형태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웨지 형태로 이 정도. 요 정도로 하면은 딱 그 굽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그런 굵기거든요. 이게 지금 한 몇 센치 되냐? 한 1.87?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이거를 양념을 좀 해서 구우면은 더 맛있겠죠, 그죠? 이거를 이제 이런 즙럭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회용 비닐팩에다가 넣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양념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올리브유 스프레이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걸로 쭉쭉쭉 뿌리셔도 되는데 그게 뭐 그렇게 싸지도 않고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재래식으로 다. 자, 감자가 지금 한 500g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서너 스푼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올리브유를 서너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테이크 시즈닝, 요거는 이제 요즘에 마트에서 굉장히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렇게 충분히 뿌려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있으면은 넣으시면 되고 없으면 그냥 파슬리 가루 같은 거 넣으셔도 되는데 요거는 제가 항상 이렇게 준비해서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바질하고 올리브유하고 이렇게 같이 갈아 넣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 번만 고생하시면 1년 내내 아주 그냥 효자 노릇을 합니다. 음식이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 끝수 요런 거, 요런 거가 아주 그냥 맛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요런 거는 좀 제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바질을 지금 올리브유에다 재우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약간 공기 들어가게, 살짝 공기 들어가게 이렇게 잡은 다음에 비틀어 주시고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아주 골고루 그냥 기름이 다 코팅이 됐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펴서 이제 쭉 펴주세요. 하신 다음에 이거를 이제 골고루 쭉 펴주세요. 좀 먹음직스럽죠? 이게 바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없으면 뭐 그냥 뭐 파슬리 넣어서 맛없게 드시면 겹쳐지지만 않게 이렇게 잘 넣으신 다음에, 감자가 의외로 많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익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예열된 180도 오븐에서 40분에서 45분 정도 구우시는데 중간에 테스트 해보셔가지고 쏙 들어가시면 다 익은 겁니다. 한 40분에서 45분 굽겠습니다.
정말 맛있는 그 소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마늘은요, 뭐 이렇게 다진 마늘 같은 거 쓰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이렇게 통마늘을 그때그때 이렇게 으깨서 쓰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으깨서 원래 이제 이게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걔가 처음엔 무향이에요. 냄새도 안 나고 아무렇지도 않다가 이렇게 빡 부셔주면 알리신이 막 나오면서 이제 그게 그런 성분이 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빠갠 다음에 다져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소금을 조금 이렇게 뿌리시고요. 이렇게 곱게 다졌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마늘 양은 조금 조절을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마늘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면은 한 다섯 개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가 계란을 노른자만 이렇게 두 개를 똥똥 떨어뜨려요. 자, 노른자를 이렇게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잘 저어주세요. 마요네즈 만드는 방법 비슷하죠. 그러니까 텍스처도 거의 이제 마요네즈처럼 나오시면 성공한 거예요. 노른자랑 마늘하고 잘 섞였잖아요. 그러면은 요게 지금 한 200ml 정도 되거든요. 올리브유가. 요거를 한 10번에 걸쳐서 아주 인내심 테스트 하듯이 조금씩 조금씩 넣으시면서 그 텍스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중간에 사실은 뭐 푸드 프로세서가 있거나 아니면 그 기계가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요. 사실 제가 기계를 보여드리고 싶었으나 그러면 또 이거 기계 사야 된다고 집에 불화가 일어날까봐 제가 일부러 이제 거품기는 다 있으시니까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올리브유가 한 번에 들어가게 되면 분리가 되니까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요런 정도의 텍스처가 나오면 성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소금을, 요거 이제 소금 간은요, 살살 하세요.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살살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설탕.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양파 간 거거든요. 양파 간 거 넣으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실은 옵션입니다, 여러분. 이게 파프리카 소스인데요. 밀러 소스라고. 요거는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한번 실험 삼아 넣어봤더니,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옵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으시면 넣으시고 아니면 안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꼭 넣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레몬즙. 레몬즙은요, 자칫 느끼할 수 있는 맛을 얘가 싹 잡아주기 때문에 레몬즙은 꼭 넣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잘 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나 맛있는 스페인의 알리올리 소스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오븐에서 감자가 구워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감자가 좀 클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넉넉하게 구워주시고, 이거는 지금 감자가 작기 때문에 40분 되기, 채 되기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찔러봤을 때, 꼬치 테스트를 했을 때 정말 스무스하게 들어가면 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예열된 팬에, 이게 지금 뜨겁잖아요. 뜨거운 상태에서 버러를 넣고, 이건 이 과정은 끝까지 이제 아삭아삭발 거리게 코팅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과정을 안 하게 되면 나중에 감자 성질상 금방 이제 흐물딱흐물딱 해가지고 약간 식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이제 약간 아삭거리게 먹고 싶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버터를 넣으시고, 버터가 다 녹았을 때 요거를 요래 넣고 잘 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때 이제 간을 한번 보시고요. 간을 봐서 약간 싱겁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소금을 넣어주시고, 우리가 아까 이제 스테이크 시즈닝을 넣었기 때문에 굳이 소금 후추를 더 넣을 필요는 없으나 한번 요때 맛을 보시고 필요하시면 소금 후추를 요 타이밍에 가감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주 오랫동안 그냥 계속 이렇게 바삭바삭, 겉은 굉장히 바삭거리고 속은 촉촉하고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버터에다 살짝 이렇게 코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버터에다가 이렇게 살살살살 볶았기 때문에 아주 고소하고 풍미가 정말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감자와 어울리는 엄청난 소스가 오늘.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서빙 접시에다 놓으시고요. 소스를 끝에만 여기 짤주머니 이런 거 이용하시면 좋고, 만약에 짤주머니가 없으면 그냥 집럭 같은 데다가 하셔가지고 뿌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여기다가, 이거는 이제 디핑 소스로 쓸 거니까. 뭐 여기다가는 이제 원래 이 감자하고요, 이 소스하고 올리브가 아주 궁합이 찰떡궁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올리브로 이렇게, 스페인이 원래 올리브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감자와 정말 잘 어울리는 알리 올리 소스 완성됐습니다. 먹어볼게요. 이걸 이제 올리브 하나 찍고, 감자 하나 찍고, 이렇게 소스랑 같이. 맥주 한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는 보통 이제 핑거푸드 파티를 할 때나 아니면은 손님들 초대하고 나서 약간 전체 요리 비슷하게 미리 준비해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준비될 때 이렇게 먹고 그런 요리예요. 이게 핑거푸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샐러리. 내가 뭐 준비했다 이거지. 이거는 이제 뭐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그다음에 요거는 오이. 그다음에 뭐 요런 과일, 지금 이제 올리브하고 토마토하고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딱 찍어 놓고 드세요. 이러면 됩니다, 여러분. 아, 이게 지금 여기만 잘 어울리는 게 아니고 생선, 특히 연어. 연어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튀김 요리에 또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가진 뭐 채소하고는 다 궁합이 잘 맞습니다. 마늘이 강한 냄새 빼놓고는 정말 100가지 유익한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해백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질다 그러시면은, 저는 지금 아까 양파를 완전히 그냥 이렇게 갈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간 다져서 하시면 조금 이 텍스처가 조금 더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말 별식으로도 너무 훌륭하고요. 또 맥주 안주로 너무 훌륭한 알리 올리 소스와 감자 요리였습니다. 여러분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빠이!